해주는 효도만 받고 예. 집에서 이렇게 아, 좀 편안하게 쉬고 싶다 이런 생각 안 드세요? 나가면 할머니하고 재미도 있고 건강이 되고 좋다 나를 갈란다. 아, 할머니 그 따님들이 피곤하면 가지 말라고 해요. 예. 그래도 내가 나가요. 할머니가 좋아서. 예. 아. 그리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또 일하고 계세요. 아니 다른 분들 왜 안 하시는 거예요? 할머니 연세 어디 가서 월급을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직장을 구한다는 게 사실 솔직히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네. 젊은 분들도 조금 힘들면 에이 관둬야지. 에이 다른 직장 구해봐야지. 맞아요. 참 포기하기 쉬운데요. 네. 우리 오늘 주인공 할머니께서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사실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할머니 예? 소원이 뭐예요? 저는 아무 걱정 없는데 우리 둘째 아들이 날이 가다 허튼돼가지고 둥글어가지고 머리를 다쳐가지고 지방 저 병원에 있는데 6개월 채 사람이 드는지 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정신이 나서 나서 어머니하고 왔으면 그게 소원입니다. 아. 아주 눈물이 납니다. 아들 생각을 하면. 예. 이 세상 신이 부족해서 어머니라는 존재를 만들었다 했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계속해서 건강하고 즐겁게 일하시라고 여러분들의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 스타킹 인기가요. 신인에는 구등실, 마네킹 몸매, 신화, 블랙앤 화이. 여자들의 로망이죠. 44 사이즈. 남자들의 로망, 완벽한 헤어스타일. 아이고, 이거 파탄색 헤비도. 아, 진화 신화가 도전한 겁니까? 이야, 이거 뭐 같은 노래 다른 느낌이에요. 사장님! 아, 살펴라고? 네, 살펴라고 하네요. 판이 안 팔려서 재고가 막 쌓여있다고 합니다. 우리 설득의 실험! 저기 아이돌이라고 했잖아요. 네. 전 정말 귀여운 소방차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가운데 딱 정원가 씨가 받쳐주니까, 네. 여자 정원가 씨가. 저는 네, 아버지가 중국집, 어머니가 분식집 하시고, 이제 저는 타고난 이제 식성 리더죠. 21살! 유라인! 민선입니다! 아버님은 중국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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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운영하시고, 이제 어머님은 분식집을. 네, 그렇죠. 예, 운영하시고, 예, 최상의 조건입니다. 예. 저는 드럼통 통짜 허리 21살 지연입니다. 21살이야. 토실토실 알찬 허벅지 막내 지연입니다. 사실 제가 18살이고요. 네, 정답이에요. 예, 예, 아이돌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정식 데뷔를 한 가수가 맞아요? 네, 네. 저희는 슈퍼헤비돌 피기돌스예요. 피기돌.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보통 아이돌이라 그러면 오디션을 다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네. 그쪽 사장님들도 뽑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똥실은 네. 뭘 보고 뽑혔대요? 전 나이. 나이가 가장 그냥 정확한 뉴스. 나이가. 네, 저희 피게돌스를 뽑았던 기준은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노래가 정말 실력을 출중해야 하고요. 두 번째로 절대 얼굴에 카경을 안 한 그런 자연산 얼굴이어야 하고요. 또 세 번째로는 저희 이렇게 몸매 보이시듯이 기본 몸무게가 70kg 이상이어야 여기 뽑힐 수 있는 그런 조건이었어요. 1, 2, 3. In the words of a broken heart, it's just emotion taking me over. Caught up in sorrow, lost in the soul. But if you